사기 캐릭터. 이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와우, 3대장. 화형이 역시 제일 나을까? 아, 근데 보스가 저거는 몽디 늘난다. 보스가 변신 로봇이잖아. 화염 장벽. 방금 우상. 바나나. 클로스 라인. 아예 몽둥이 시원하다. 닥치기. 몽둥이가 60 3 쥐 살려보내기 쥐쇠이. 어? 몽둥이질 개좋네 진짜. 이도류광란 전투함성. 빡치기 수박. 아니 뭔 소리야. 수비랑 빡치기라는 뜻입니다. 정제된 혼돈. 징끈, 경로, 북한. 아, 몽둥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게임이 편하네. 라가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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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볼. 아이, 박치기가 안 잡히네. 베개, 깨시, 타락, 어포, 불조약. 타락, 타락, 타락. 타락 너무 좋고. 이제 혼돈 물량에서 타락 써지고 오해란다. 조용히 하세요.
꽁. 재물, 타락, 무적. 재물, 타락, 무적, 재물, 타락, 무적. 재물, 타락, 무적, 무적, 타락, 재물. 역시 아이언 클레드 카드. 다 좋구만. 어? 룬 귀라미드. 자신의 턴이 끝날 때 카드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턴이 끝날 때 카드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금통 부수러 갈까? 저기서 부수든가 여기서 부수든가. 여기서 부숴야겠다. 불이 많네 저기. 가지는 집중. 파괴. 덱에서 카드를 하나 제거합니다. 단순.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9급 상자. 전투 체면. 근데 계산해보면은 희귀 카드가 더 잘 나온답니다. 카드 풀이 더 적어서. 근데 어쨌든 다른 카드들이랑 경쟁해야 되니까. 구하기 힘들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투 장비. 히히 카드는 보스 보상으로 주니까. 재물이랑 같이 나왔을 때 하나만 골라도. 어백들. 자가 영성 점토 기사생. 기사는 필요 없잖아. 9급 사용자 있는데. 그래도 넣어놓을까? 뭐 타락을 안 쓰는 덱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저 타락을 끝까지 쓸지 타락을 버릴지는 첨탑이 어떻게 주냐에 달려줘.
요런 전투도 기사회생 쓰겠죠. 서순이다. 재물이 너무 늦게 나와서 망할놈. 해시계. 야, 그러면은 이제 폰멜 타격만 넣으면 되겠네. 여기야 크리즈. 나다. 이 어떻게 짜도 되는 편한 캐릭터. 근데 타락 쓰면은 흘뽑은 못한다. 기사. 기사로 싸그리 세우고 흘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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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 심장도 손도 깔끔. 이번 전투에서는 타락을 안 쓰겠죠. 이게 캐릭터지. 해시계 이렇게 잘 쓰는 캐릭터가 없다. 칼도 아니고 폰멜에 맞아 죽다니. 가엾고 딱 한 자루다. 포식 안 넣어도 깨는데 넣읍시다. 고독한 미식가 한편 찍읍시다. 미식한 고독가. 엘리트 하나 둘 셋. 상점 보고.
이걸 타락을 쏴도 현도미는 진짜 전설이다. 그냥 잡을까? 보시가지 말고 보시가려면은 15 18 되네. 아이언클레드가 안되는게 어딨어. 얘는 또 뭘로 잡지? 얘도 무한으로 잡나? 아우, 타격 숨 지우자. 포식이 이래서 안 넣는 게 나았는데. 한 시간 동안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탄성을 리셋시키면 되겠다. 스네코 기름 난관 회생. 전전
타격 거죠. 을룬. 얼룬 살만한데 진짜. 이번엔 진짜다. 답은 얼룬이다. 기사생 맨 밑에 있네. 이렇게 144대 144번 적어 만드는 네메시스 커피. 돌겠네. 타격타 지우고 싶다. 고기 사오길 잘했구나. 아, 이걸 100대 때리라고? 화상 5만 쳐넣어 되지만. 아니, 이번 화상 패턴이라 이번 턴에 잡힌 잡아야 될 것 같아. 이러다 방어도 구두고 질 거다. 아, 잠깐만, 룬피니까 그냥 여기서 넘겨도 되잖아. 기능 상승. 참호. 참호 어따슴? 참놓고. 카드를 제거합니다. 아, 재밌어. 헐. 기사.
아이고, 느리다 느려. 공격 카드만 좀 덜 있었으면. 에, 폼타 나오면 넣어야 되나? 보식이 이득인가 손해인가 가물가물하네. 여기서 보식은 이득인가 손해인가. 에이. 드로우 못 봐서 손해인 것 같은데. 뱅효정 함성 필요없지. 근데 함성 강화되어 있으면 어차피 1 들어오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 전장 남아있네. 전장으로 포식 강화해야 된다. 117. 151. 전등 양초 엘릭서. 엘릭서 괜찮겠는데? 몸박은 필요 없지. 아닌가? 달팽이 잡으려면 필요한가? 달팽이도 어차피 흘폼하면은 제가 뭐 배기겠어? 달팽이 허접색 혈안 드루 하도 많아서 혈안도 아, 또 잘한다, 저거. 강타 때려놓자.
펜타그래프 워리어를 쿤. 아까도 본 유물 조합인데 액상 기억? 혼돈보다 기억이 나은가? 얼눈 있어서 혼돈 개꿀이긴 한데 그래도 액상 기억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더 나은가? 든든든든든든든 타락. 타락은 필요 없다. 재물 다음 턴에 뽑을 수는 있나? 재물은 뽑을 수 있겠네. 됐나? 됐다. 강타 때리고 빠르게 때려잡자. 카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작은 카카는 기억 못할 겁니다. 위장에서 생각하고 있겠지. 큰 카카는 살려둬야 될 것 같은데 쟤는 계속 재생하니까 무한치킨임. 핑항. 어차피 퍼펙트 못하지. 포식이나 가봐야겠다. 안 막아지네? 아, 클로스라인 걸걸.
이거 못 잡을 건 아니니까. 필요한 카드만 들고 가는 게 낫겠죠. 저게 드로우 감초인가? 에이, 빨리 썼어야 했네. 15, 13. 냥. 어차피 퍼펙트 아니니까 피쳐오는 게 낫지. 피쳐와봤자 쓸 일도 없겠지만. 허허. 으아. 클로스라인 강타 뭐지. 우제 클로스라인이 제일 필요없다. 박치기 으아. 재물 전천 아, 힘 깎아서. 안 그래도 잡기 귀찮은데. 포션 먹을까? 여기서 먹어도 되겠지? 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으니까. 심장전이랑 상방전 중에 식은 잘 먹었습니다. 점수 외에는 쓸모가 없어. 흘려보내기 재물까지 뽑을 수 있죠? 아이 전략의 천재적이냐. 클로스 라인을 걸어내나? 강타 걸면 되겠지? 어차피 흘포 무관할 거면. 이걸 받네. 불편.
결국에 무감각도 없는 시대였으니까. 아, 몽댕이 남겨놓은 걸 그랬나? 허접색 심장 허접색 허접색 심장 허접색. 배부르네요. 이거 먹으려고 포식 넣었지. 근데 이것 때문에 완벽한 로즈. 포식 괜히 넣었다. 끝.